떠올라보고 싶은 분도 있고 수술 중에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모발 이식 수술 통증이 얼마나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고 또 수술을 받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근데 과연 진짜 얼마나 아플까요?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으세요. 모발 이식 수술은 성형 수술 중에 그렇게 많이 통증이 심한 편에 들어가는 수술은 아니에요. 보통 뭐 안면 윤곽 수술이라든지 뭐 여자분들 가슴 수술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아픈 수술에 들어가죠. 근데 뒷머리를 한번 이제 잡아당겨 보시거나 꼬집어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. 특히 뒤쪽 통증, 채취한 부위 통증을 보통 조금 더 호소하시거든요. 뒷머리, 옆머리 쪽. 근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세요. 꼬집어 보면 아시겠지만 예민한 부분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식 부위는 더 그것보단 약하죠. 통증이 보통 그렇게 호소하시는 곳은 아니고요. 수술 중에는 이제 마취주사 맞을 때 잠깐만 따끔하시면 이제 감각이 없어지니까 수술 중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으세요. 그래서 수술 중에는 영화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시거나 뭐 또는 주무시거나 그런 분들 많습니다. 저희 병원은 이제 수면 마취를 전 과정에서 하지는 않고요. 원하시는 분은 초반에 도입부에 약간 맞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면제는 아니에요. 전신 마취라든가 완전히 수면 마취는 아니고 수면 유도 정도, 제가 진정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ASMR이라고 해서 요새 이렇게 먹방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거는 되게 소리가 제가 수술하는데 웃음이 나서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겨울로 보고 싶은 분들도 있고 수술 중에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. 게임하시는 분도 있어요. 핸드폰이나 이렇게 뭐 아이패드 같은 거 갖고 오셔서. 그래서 수술 중엔 이렇고요. 이제 수술 후에도 걱정되시는 분도 있지만 수술 후에도 괜찮습니다. 이제 좀 욱신욱신 거리는 정도의 통증, 불편함 정도로 얘기하지 정말 너무 아프다, 너무 못 살겠다 이런 통증은 아니에요. 우리하고 불편한 감은 좀 뭐 하루 이틀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지니까 너무 모발 이식 통증에 대해서 걱정 마시고 수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